봐야 될 포인트만 그냥 찝어드릴게요. 이 세 가지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산업분석과 기업분석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정보들 중에 다트 기업공시자료, 그 다음에 IR 자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예요. 그 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할 때 제가 증권사 레포트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 레포트 정말 좋아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증권사 레포트도 중요하지만 증권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투자증권이다, 뭐 키움이다, 뭐 다양한 어플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들 있죠. 거기를 그냥 내 관심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분석자료를 올려줘요. 그걸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누군지도 알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도 알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게 대형 회사들, 큰 대기업들은 알아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정쩡한 회사들 있잖아요. 뭐 A라는 산업군에 업계 7위인 회사 아세요? 그런 회사 지원한다 치면 정말 정보가 없어요. 그런 회사를 확인할 때 어느 정도 위치구나,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잘 나가구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증권사 레포트를 확인해라, 그리고 증권 어플을 다운받아라,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다트나 IR 자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회사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기업 공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R 자료도 없는 경우는요, 정말 규모가 작은 거예요. 대부분 IR 자료는 있고요. 예, 기업 공시가 안 된 경우는 있죠. 상장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힘 빼고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폐쇄적인 경우는요, 회사에 대해서 아냐? 얼마나 조사했냐? 이런 노력 정도를 보지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대부분 몰라요. 예,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뭐 어떻게 알아서 그냥 깜짝 놀랄 정도지 그걸로 당당히 결정지지 않으니까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노력인 거지 이게 필수는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다트와 IR 자료까지 보면 정말 이제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다트 보시면 어땠어요? 항상 몇 번 클릭 해보다 뭐지 모르겠다고 다시 나오셨죠? 예. 여러분들 기업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트, DART, 다트라고 들어가시면요, 우리나라에 공시가 되어 있는 회사들의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다가 삼성 치잖아요? 그럼 삼성 계열사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들이 함께 뜹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 보고서라고 그래요. 그게 분기별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보고서가 있어요. 분기별 보고서는 말 그대로 분기별로 나오고요, 연차별 보고서는 뭐 작년께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월 4월이 돼야 나와요, 작년께.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되냐, 첫 번째 나오는 건요, 기본적인 개요를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개요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문구들이 되느냐,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소비자를 통해서 어떠한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확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매년 안 바뀌어요. 그 비슷한 워딩이 계속 흘러가요. 현황들이 나온 거예요. 공장이 어디 있고 임원이 어디 있고 이런 현황이거든요. 근데 그 현황을 알아두면 상당히 좋고요. 그거는 자소서에 녹일 때 그냥 도움되는 워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다 보면요, 재무제표가 나와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손익계산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봐야 될 포인트만 그냥 찝어드릴게요. 오늘 회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포인트만 찝어드리면요, 딱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이익은 안 봐도 되나요? 순이익 봐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별로 도출할 만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무 회계팀을 지원한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요 세 가지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법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법칙 뭐냐면요, 그 한 가지 법칙은 절대 이 회사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이 회사의 5개년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자,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5개년은 어떻게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보고서가 매년 올라온다. 그 매년 올라온 것을 내가 다 조합을 해서 다시 액션 시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 5개년을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증권 레포트를 보면은 경쟁사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냥 그 회사만 쳐도 어디랑 라이벌 형성을 하고 있는가, 제품이 경쟁을 하고 있는가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경쟁자랑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이유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매출액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출이 1조인 회사예요. 뭘 느껴야 될까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1조라는 건요, 1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산업군의 비교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돼. 왜? 5개년을 보니까 원래 100조인 회사였는데 현재 1조가 된 거예요. 그럼 망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1000억인 회사인데 1조가 됐어. 그럼 성장하는 회사인 겁니다. 즉 과거와 비교해서 봐야지 매출은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1조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시장 자체 크기가 1조야. 그럼 100% 점유율인 거예요. 되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랑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게, 자, 매출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00조에서 1조로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하락했네. 이 회사 망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딱 보니까 다른 회사들, 경쟁자들은 원래 대부분 50조, 40조였는데 갑자기 뭐 1000억대로 급격하게 더 망했어. 산업군 자체가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조밖에 안 떨어졌어.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 아무튼 조금밖에 덜 떨어졌어? 그러면 선방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군 자체가 이렇게 휘청휘청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들이 다 도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거의 반토막을 쳤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넘겨서 유지하고 있어. 그럼 되게 잘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 회사만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랑 같이 보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액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본다? 5개년을 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가 확인해본다. 그 다음에 경쟁사랑 같이 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건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요, 매출액에서 어떤 원가를 제외한 것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 매출 총이익은요, 그냥 단순히 매출 총이익을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뭘 봐야 되냐? 매출 총이익률을 봐야 돼요. 률, 비율. 이걸 어떻게 보냐면 단순히 그 회사만 률을 보는 게 아니라 뭐 50%다, 높다, 낮다 알 수 없잖아요. 경쟁자랑 같이 봐야 돼요. 그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요, 비슷한 원가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다. 그럼 비슷한 원가율을 가져가요. 예, 조금씩 구성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가율을 가져가는데 우리 회사가 유난히 원가율이 높아. 그러면 원자재가 원가가 왜 높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률을 한번 살펴봅니다. 매출률이라고 하는데 매출 총이익률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5개년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또 예전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50%였다가 점점 줄어들어.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죠. 원가가 높아졌다는 거죠. 혹은 매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그렇게 5개년 경쟁자 같이 비교 분석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자, 마지막 남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같은 거는 어떻게 보나? 동일합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률, 5개년을 또다시 살펴보고 경쟁자를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축으로 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 쿠팡 보니까 쿠팡은 영업이익률이 뭐 2%, 3%인데 뭐 위메프 같은 경우는 1%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달라졌는지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률에서 이제 인건비, 판매될 때의 비용, 마케팅 비용, 뭐 그다음에 수도 강열비,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다른 회사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마케팅,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비중이 매우 높아요.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20%인데 우리 회사는 거의 30%야. 근데 매출은 안 올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방법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인을 그냥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사실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뭘 느끼냐면요, 저런 것까지 고민을 해봤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그거를 내가 중간중간에 멘트를 할 때 섞는 거예요. 예,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노력이 정말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이처럼 제가 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한 필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면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와 그 원인들을 내가 분석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비록 그 분석한 내용이 다를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다트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럼 IR자료는 어떻게 보이냐? IR자료는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자자료 또는 I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요, 연간으로 쭉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 있어요. 다트에 있는 자료들이요, 조금 해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매출이 오르고 있다, 어떤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투자 자료잖아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자료죠. 대부분 좋은 이슈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IR 자료만 다 믿기보다는 증권사 레포트, IR 자료, 다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트는 내가 직접 해석해야 되지만 IR 자료는 해석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석된 내용을 중에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아 이렇구나, 아 공장이 어디에 있구나, 임원 분포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느낀다고 해요. 임원들의 뭐 학벌도 써 있거든요.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그걸 보고 나서 다트에 써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학교가 되게 다양하다 그러면 아 이 회사가 학교를 안 보는구나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왜냐면 임원들은 임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이동이라 그때부터는 학교를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우연히 그런 경우도 있고 우연히 다 고학벌로만 구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꼭 그거를 진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초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IR 자료랑 다트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위땡땡이나 뭐 해땡땡 이런 데서 파는 기업 분석 자료들 있죠. 그거 죄다 알바들 써서요 이런 IR 자료 정리한 거예요.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돈 쓰지 말고요.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한 거는 내가 달달 외워야 되는데 내가 정리한 자료는요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